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문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다리가 원래는 8개인데 요 풍선으로는 6개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문어 머리, 눈, 다리.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장식을 할 때는 여기 위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끈으로 해서 천장에 달아 놓으면 되는 그렇게 장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어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이렇게 이제 12cm 자, 여기다가 두고요. 12cm 먼저 머리가 필요한데요. 12cm 라운드 풍선을 25cm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표현해 줄 수 있는 5인치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파이럴 다리를 표현할 수 있는 스파이럴이 3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2개를 만들어 놨고요. 하나는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회용 풍선 하나 가지고 와서 자, 요런 그 랩이나 아니면 호일 그 속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해도 좋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붙잡아주고 여기에 갈아서 해도 좋습니다. 감아서. 자, 여기 혼자 하려고 할 때는 누가 잡아줄 때는 여기다가 하면 좋고요. 혼자 할 때는 여기다가 이런 집게로 집게로 이렇게 살짝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요거를 자, 사선으로 돌려줍니다. 자, 혼자 할 때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여기 손 한 개만 집어넣고 요 두 개로 손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놓고 이제 바람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놓고 천천히 이렇게 잡아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해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바람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떼고요. 자, 떼고 여기 꼭지가 조금 이렇게 남아있지만 여기를 좀 이렇게 넉넉하게 바람을 빼서 묶어주고요. 주고 여기를 한번 꾹 눌러서 끝까지 바람을 넣어줍니다. 자, 이런 거 세 개를 만들죠. 자, 세 개를 만들어서 두 개, 세 개 반을 접습니다. 반 이렇게 방울을 반을 접어서 다리 두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반을 접어서 여기에 연결시켜주고 자, 또 하나 반 방울을 만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해서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어 다리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25cm로 불어 놓은 거 묶어줍니다. 자, 이걸로 해서 묶어주고요. 이렇게 자, 문어 다리와 얼굴을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눈 적당히 불어서 두 개
자, 같은 사이즈로 두 개 물어서 묶어줍니다. 묶어주고요. 자, 문어. 한 바퀴 돌려서 살짝 바꿔주죠. 자, 이러면. 그리고 다리를 좀 이렇게 만져서 정리를 해줍니다. 문어 다리는 제 멋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눈을 했고요. 눈에다가, 자, 매직으로. 눈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잘 만져서 다리가 정리되도록 이렇게 만져주면 됩니다. 자, 오늘 빨간 문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재밌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문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